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언론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면은 이제 홈페이지 변조 해킹 5년간 약 4,614건 정도의 발생을 했다. 급증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건 바로 이제 홈페이지 변조 해킹에 대한 것들을 이제 범죄자 입장, 그다음 이제 무해킹, 취약점 진단 입장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있는 정보보안 기사나 이런 시험에도 몇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좀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중요한 내용부터 한번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567건, 그다음에 지난해 639건, 그다음에 요즘 또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변조가 되고 있는 여부들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보안관제나 그런 데를 두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자영업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해킹이 당했어요. 그랬을 때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그런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해킹이 당한 것 같다. 홈페이지가 변조된 것 같고, 아니면 웹셀이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이메일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변조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사희 부의장님이 말씀하듯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액티비진 해킹 같은 경우에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보안 유출될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이 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변조를 하는 그런 범죄자 입장에서 왜 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기 과실 가능성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서로 사이버 대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를 침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가 변조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거하고 의미가 같냐면은 바로 이제 관리자 권한들이 이제 유출이 됐다. 그래서 획득을 했다라는 것이죠. 획득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냐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로고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뭐 관리자 계정들이 유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관리자 계정들을 잘못 관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테스트 계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웹패킹들,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아니면은 SQL 인젝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막 유출이 됐겠죠. 유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가 변조가 됐다는 것은 우선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페이지가 우선은 시스템이 침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범죄자는 왜 홈페이지를 변조를 하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홈페이지 변조하는 수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처럼 현재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목적 형태로, 여기 홈페이지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해킹을 했다라고 알려질 정도의 홈페이지를 완전히 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가 완벽하게 완전히 변경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핵드 바이 해가지고 여기 뒤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형태의 그런 페이지를 혹시나 이제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들 돌아다니다면은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홈페이지를 완전하게 이제 변조를 하게 되는 것인데, jonh.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전부터 유지됐던 사이트예요. 제가 처음에 보안 공부를 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약한 14년 정도인가 15년 정도부터 있었던 걸로, 그 이전부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정말로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탈 데이터가 약 26만 개 정도, 요 정도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베스먼트라고 있어요. 요 말이 바로 이제 홈페이지를 변조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변조를 해가지고 누가 해킹을 했는지 자기가 해킹을 했다. 나는 이렇게 해킹을 했는데 요 사이트에서 자기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굉장히 잘못된 관점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범죄자, 자기가 이제 범죄자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 그 모니터링 하는 회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까처럼 한국 인터넷 진흥회나 그런 데서도 여기를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오늘도 10월 5일이거든요. 제가 찍을 때가요. 10월 5일일 때도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이 유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해킹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웬만큼 혼자 이제 다 이렇게 해킹을 했던 사이트들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이트들이 어제도 여러 사이트들이 이렇게 올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이트가 혹시나 여기에 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이 침투가 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꽤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완전히 변조를 해가지고 이 사이트가 취약하다.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나는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획득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웹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접속이 웬만큼은 다 되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다 가져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로그를 봐야만이 알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뭐 밝혀진 우리 입장에서는 밝혀진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위한, 악성 코드 배포하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홈페이지들을 완벽하게 변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메인 페이지를 우리가 메인 페이지의 일부만 변경을 합니다. 아니면은 스크립트를 포함을 시키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악성 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브라우저 단에서 악의적인 어떤 악성 서버로 유도가 됩니다. 이 악성 서버로 유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이제 접근을 했어요. 어떤 사이트에 접근을 했는데 그 사이트가 미리 범죄자가 홈페이지를 변조를 한 것이죠. 근데 변조한 것을 티가 안 나요. 왜냐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악성 스크립트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는지도 모르고 사용자들은 계속 그 페이지에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모르게 갑자기 랜섬웨어가 걸려요. 아니면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요. 그랬을 때는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이트가 이제 미리 범죄자들이 홈페이지들을 변조를 해서 이제 악의적인 코드들을 배포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실제 돈이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범죄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왜냐면 사용자 정보들을 한명한명 그냥 가져가 가지고 뭐 다른 곳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악성 코드의 랜섬웨어 같은 경우를 배포를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돈이 되겠죠. 범죄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변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디도스 공격의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홈페이지들을 변조를 다 합니다. 홈페이지를 변조를 하고 여기까지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악성 코드에서 어떤 사용자들의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의 목적, 디도스 공격이 어떻게 보면 좀비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좀비 PC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웹 서버 자체를 좀비 PC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개인 PC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투한 서버의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디도스 공격의 목적을 할 수가 있어요.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도 공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래전이라고 해도 어차피 한 10년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10년 전후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원들이 다 고갈이 되거나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풀어줄 테니까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식으로 디도스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돈이 되는 것은 현재는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것이 더 돈이 더 되기 때문에 이런 디도스 공격 형태보다는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그렇게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홈페이지 변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 탈취도 당연히 목적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변조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해킹을 공부하실 때도 내가 홈페이지 변조 어떤 취약점에 의해서 파일 업로드나 SQL 인젝션은 나는 실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악성코드 배포하기 위한 목적 아니면 사용자의 계정정보를 취득하는 목적 디도스 공격의 목적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